안녕하세요. 비주얼 데이터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3D 맥스를 이용하는 실무자분들에게 유용한 맥스 신기능, 부동 빌보트의 사용 방법과 사용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. 부동 빌보트는 3D Max 2020.1 이후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이렇게 기본 빌보트 화면에서 제일 왼쪽에 더하기 모양 토글을 클릭합니다. 제일 아래의 부동 빌보트를 클릭하면 추가로 띄울 수 있는 총 3개의 부동 빌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부 열어보겠습니다. 각각의 뷰포트는 이렇게 4분할 화면으로 기존 뷰포트와 동일하게 Alt-W 단축키로 화면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. 크기는 조절하면서 변경하고 보기 편하게 화면 크기만큼의 최대 사이즈로 키워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. 여러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 중인 다른 모니터로 3D Max 화면을 이동시켜 큰 화면으로 확장시켜 볼 수 있습니다. 부동 뷰포트 기능을 이용하여 동시에 최대 3개의 뷰포트를 띄워 사용해보세요. 하위 버전의 뷰포트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개선되었을까요? 먼저 화면 전환 빈도를 줄여 작업 효율성이 증대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. 하위 버전에서 장면을 크게 보기 위해 하나의 화면을 분할하고 번갈아 가면서 화면을 수시로 전환해야 했습니다. 따라서 작업할 때 불편함이 있었는데요. 부동 뷰포트 기능이 추가된 2020.1 버전부터는 번거롭게 화면을 전환하는 일이 없이 자주 보는 뷰포트를 추가로 띄운 상태에서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 부동 뷰포트가 추가되면서 렌더링 작업도 편리해졌습니다. 3D Max 렌더링 설정은 뷰포트 기준입니다. 뷰투 렌더를 클릭하면 렌더링 가능한 뷰포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본 뷰포트와 함께 부동 뷰포트에 해당하는 리스트 1, 2, 3이 추가되어 이전 버전보다 렌더링 가능한 리스트 내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부동 뷰포트를 렌더링 용으로 쓸 수 있게 카메라 뷰로 설정해 보겠습니다. 뷰로 설정하면 창을 닫아도 뷰 투 렌더 리스트 내역에서 카메라 뷰 리스트가 그대로 나타납니다. 렌더링 창에서 바로 장면을 전환할 수 있으니 사용자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겠죠? 기존에 사용하던 자물쇠 토글 기능은 그대로입니다. 부동 뷰포트가 추가되어 자물쇠를 해제하더라도 해당 렌더 뷰를 건드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동일한 장면을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. 3D Max 신기능, 부동 뷰포트를 잘 사용한다면 훨씬 작업 환경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겠죠? 신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3D Max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보세요. 도데스크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제품 및 서비스에 제품 업데이트에서 상위 버전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맛집 비주얼 데이터였습니다.